예, 안녕하세요.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시즈 시리즈에서 나오는 오메가 스프림이라는 제품입니다. 트랜스포머 시즈 워포 사이버트론 그리고 8살 이상이 가지고 놀라고 적혀 있고요. 하스브로 마크, 타카라토미 마크, 제네레이션 잘 적혀 있습니다. 일단 박스 아트샷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직접 그린 듯한 그림으로 박스 아트샷이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거대한 오메가 스프림과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준 것 같은데, 되게 박스 아트샷은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. 일단 박스가 엄청 크고요. 일단 오메가 스프림이라는 제품 자체가 많이 크기 때문에 박스도 많이 큰 상태고요. 그리고 사이즈는 뭐 디럭스, 보이저, 리더, 그다음에 뭐 타이탄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, 타이탄급으로 나온 오메가 스프림 제품입니다. 일단 정면에 박스 아트샷은 되게 멋있게 잘 나왔고요. 뭐 옆에도 이렇게 멋있게 그림으로 잘 그려져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윗면에도 이렇게 뭐 옵티머스 프라임과 뭐 나머지 오토봇 친구들이 잘 그려져 있고요.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실제 제품의 사진과 뭐 이렇게 이펙트 파츠들 들어가 있고요. 제가 아직 지원 시리즈를 다 보질 못해서 이 친구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탱크, 그 다음에 기지모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. 37스텝이라고 나와 있고요. 일단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제품을 여시면 엄청난 크기의 이제 오메가 스프림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크기에 근데 몰드 같은 것도 잘 들어가 있고요. 아무래도 크기가 크기 때문에 무게감도 상당히 무겁습니다. 일단 헤드 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LED는 아니고 이제 빛을 투광시켜 주는 그런 기믹이고요. 동봉되어 있는 요런 조그만 로봇이 될수 있는 차 들어가 있고요.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. 레이더 같은 거 달려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이펙트 파츠들 들어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기지기 때문에 좀 기지에 뭐 터지는 효과들을 내줄 수 있는 이펙트 파츠고요. 이렇게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뭐 분리해서 원하시는 곳에 끼워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동봉되어 있는 이 조그만 이 로봇은 여기 가슴팍에 있는 조인트 하나 빼주시면 요 부분에 이렇게 부착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부착을 해서 그냥 어깨에 얹혀 놓으실 수 있고요. 로봇 모드일 때 이렇게 가슴팍에 이 부분을 여시면 이렇게 미사일이 나옵니다. 다연장 미사일이 나오는데 이 다연장 미사일은 따로 발사가 되지는 않아요. 변신 시에는 이거를 열고 이제 분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 놓으셔도 되고 뭐이 상태로 그냥 오메가 스프림의 본체를 보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처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등판에 달려있는 이 레일, 기지 모드일 때는 레일이었던 부분 따로 동봉되어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껴주실 수 있는 이런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식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등판에 미사일이 되는 부분, 요 부분, 이 조인트 안에 올리시면서 이렇게 껴서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 가동 이렇게 360도 되고요. 뒤로는 요 정도, 요 정도 올라가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짝 빼시면서 살짝 내려주실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어깨, 팔요 정도 일직선으로 뻗어지고요. 이런 날개 부분만 없으면 이 어깨 부분도 360도 돌아갑니다.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있는 쪽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고요. 이 팔꿈치는 요 정도. 앞으로는 요 정도, 뒤로는 뭐 돌아가지 않고요. 이제 미사일이 될 때는 요 부분을 이렇게 빼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360도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,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라쳇 관절들이 되게 빡빡해요. 그래서 돌려주실 때 라쳇 소리가 조금 크게 납니다. 그 다음에 이 오른손 집게손가락 같은 경우에도 라쳇 관절로 끝에는 되어 있고요. 안쪽에도 요 정도로 굽혀집니다. 그리고 요렇게 360도 돌려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뭔가를 잡으실 때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잡아주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고관절 부위는 요 정도 일직선으로 펴지고요. 뒤로는 요 정도, 앞으로는 요 정도 되고요.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갑니다. 그 다음에 무릎 부분은 이렇게
니은자로 확 꺾어 주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로 가동이 가능한데 뭐 앞뒤로도 안 되고 이 반대편으로도 움직여지지는 않아요.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MP44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이고요. 크기가 요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. 이제 오메가 스프림 자체가 작중에서도 원체 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는 거의 한 2.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이고요. 거의 옵티머스 프라임과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오메가 스프림과의 크기도 거의 이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마스터피스 쇼크웨이브 제품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로보티어로에서 나온 사운드웨이브 제품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큰 이제 웨이지앙에서 나온 그림록 제품이고요. 거의 이 크다고 생각했던 웨이지앙 그림록 제품이랑도 거의 두 배 차이가 납니다. 이번에는 이제 시즈 오메가 스프림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. 일단 변신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무래도 큼직큼직하고 무겁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 떨어뜨리거나 이러시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. 라쳇 관절 이런 것도 다 뻑뻑하기 때문에 변신하는 맛도 재미있고요. 일단 제일 먼저 여기 가슴팍 먼저 열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미사일이 될 부분, 여기 요 부분 안에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이렇게 빼주시고요. 이쪽 양쪽으로 슬라이드해서 네일 빼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팔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주시고 안에서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빠집니다. 안에 걸려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빼신 팔은 이제 미사일 부위가 될 건데 이쪽 안쪽에 힌지, 검은색 부분 힌지 이용하셔가지고 요 부분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하신 다음에 접어주시고 요런 식으로 되게끔 하시면 돼요. 그 전에 이렇게 안에 있는 구석분들 이렇게 빼주시고요. 아까 그 힌지 방향 그대로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이런 조인트들 다 닫아주시면 됩니다. 이런데 좀 껴주시고요. 이런데도 이렇게 다 껴주시고 이 팔을 안쪽으로 넣으실 수 있어요. 이런데 조인트 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에 보시고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딱 껴주시면 됩니다. 껴주신 상태로는 그냥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살짝 한 바퀴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고요. 여기 윗부분도 동일하게 팔 슬라이드 이용하셔서 이렇게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. 내려주신 상태로 이렇게 조인트 한번 돌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미사일 끝에 부분 이렇게 빼실 수 있어요. 이렇게 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고정시키기 위해 펴주시면은 이렇게 미사일이 완성이 됩니다. 미사일도 엄청 커요. 그 다음에 로봇 앞부분 요 부분 낭심 부분 이렇게 내려주시고요. 이 얼굴부터 해서 요 부분이 탱크가 될 부위예요.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한번 빼주시고요. 이제 여기 이 빨간색 부분 이렇게 열어주실 거예요. 이렇게 열어주신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검정 것들 다 빼주시고요. 이 상태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슴 부분 가슴 부분이었던데 이렇게 앞쪽으로 한번 빼주시면서 이 탱크 앞에 주포 부분 이렇게 앞으로 돌려주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여기 이렇게 조인트 껴서 바깥으로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탱크 부분, 궤도 부분 이렇게 빼실 수 있어요. 조인트 빼신 다음에 쭉 이렇게 펴주시면서 이제 여기 안쪽에 있는 이 힌지 부분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시면서 이 조인트 맞게끔 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껴주시면서 얼굴도 자연스럽게 여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펴주시고 이 궤도 부분 잘 펴주시면서 이 뒤에 조인트 딱 껴주시고요. 이 얼굴 부분 안쪽에도 이 조인트 살짝 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얼굴 부분도 살짝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
껴주시고 이 뒤에 꽁지머리는 다시 내려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앞에 부분 다시 닫아주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탱크가 완성이 돼요. 변신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그 다음에 이제 기지의 본체가 될 부분은 여기 허리 먼저 360도 돌려주시고요. 여기 다리 일직선으로 펴주시고 여기 안에 조인트 요 부분 힌지 이렇게 빼주실 거예요.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주시고 요 부분 빼주시고 여기 낭심 밑에 쪽에 요 부분 이렇게 검은색 빼주실 거예요. 이게 이 부품은 이제 기지 모드 시에 이런 높낮이를 맞춰줄 부품이라 꼭 빼주셔야 되고요. 이렇게 방향 맞게 조금 돌려주신 다음에 이 무릎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접어 주실게요. 이렇게 직각으로 꺾어 주시고 요 부분 뭐 바닥에 닿게끔 내려 주시고요. 이 상태까지 해주셨으면 동봉돼 있던 아까 그 등판에 있던 레일 부분 이렇게 펴주시면 요 부분은 뭐 자연스럽게 이 상태에서 요 상태로 일직선으로 펴주시고 여기도 펴주시고요. 여기도 펴주시고 여기 끝에 보시면 요 조인트들 이 부분이랑 다 맞게끔 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딱 소리 나게 껴주신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레일 다 펴주시고요. 이 부분 맞게 딱 소리 나게 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탱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안착을 해주시고요.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뭐 부딪히는 곳 없이 세워주시면 기지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. 일단 크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카메라에 다 안 잡혀요. 이런 식으로 기지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그을린 부분, 이런 동그란 부분들에 이런 이펙트 파츠 껴주셔가지고 뭐 공격을 당하고 있는 듯한 그런 효과들을 주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한 이펙트 파츠는 이런 탱크 여기 주포 앞부분에 발사하는 듯한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리 빼주실 수 있어요.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 팔이거든요. 여기 팔 이렇게 빼주시고 요 뒤에 레이더 부분 내려주시고 뭐 원하시는 곳에 두셔도 돼요. 뭐 이런 곳에 두셔도 되고요. 이렇게 탱크 안쪽 여셔서 여기에 자동차 모드로 다시 두셔도 되고요. 이 부분에 이렇게 두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미사일 끝에 안쪽 부분 보시면 요 부분 이렇게 열어서 이쪽 안쪽에다가 보관을 해주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모든 이펙트 파츠랑 모든 변신을 끝낸 시즈 오메가 수프림의 기지 모드입니다. 일단 제품 자체가 크기 때문에 기지 모드도 엄청 크기가 커요. 그래서 뭐 활용해 주실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이런 미사일이 뭐 따로 고정되는 부위는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되게 멋있어요. 일단 이런 큰 기지모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만족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지모드 시에도 동일하게 이 아까 무릎 부분 이렇게 열어서 안에 빈 공간 이용해 주실 수 있고요. 이렇게 옵티머스 프라임을 넣어 주셔서 뭐 기지모드에서 뭐 방어하고 있는 그런 뭐 재미난 연출도 가능하세요. 제가 일단 뭐 포징 같은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가격은 이제 10만원대 초반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. 이런 몰드 같은 것도 크기에 비해서 잘 파졌고 이런 뭐 멋있는 일단 웅장하고 크기에서 나오는 그런 포스가 아무래도 남다릅니다. 일단 지원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근데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좀 보관은 용이하지 않고요. 이제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은 정말 가격 대비 크기
정말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좋긴 좋아도 뭐 크기가 크기 때문에 다리도 두껍고 그래서 뭐 많은 액션 포징을 취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되게 잘 나온 제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시즈 오메가 슈프림 제품의 리뷰였고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